비즈니스 코칭 하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즈니스 코치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뭐 한국에는 사내에 네. 비즈니스 코치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 예를 들어 애플사를 네. 들으면 비즈니스 코치들이 한 200명 있습니다. 애플 안에. 스티브 잡스도 네. 비즈니스 코칭을 통해서 네. 정말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고 네. 또 그래서 그 이제 혜택을 보고 네. 또 그 혜택이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의 CEO들, 네. 뭐 임원들, 팀장들 네. 다 비즈니스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 코치들로부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아직 좀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네. 저는 이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네. 그 사내 안으로 들어가서 임원들, 네. 뭐 팀장들, 네. 팀원들 그리고 코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네. 뭐 유튜브라든지 그쵸. 뭐 책이라든지 이게 네.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지식을 어떻게 스킬을 하고 네. 그것들을 적용할 건지 네. 이런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코치들이 교육 일정 부분에는 교육도 하고 실제로 이 기업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코칭 기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사용해서 네. 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담 역할도 하고 네. 그래서 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네. 이제 팀원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고 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비즈니스 코치 그들의 이제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그 결과 중시,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만 좋으면 뭐 가정이 좀 나빠도 괜찮다라든지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목적지향적이 돼서 사실 지금과 고도 성장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근데 그러신 분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좀 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특히 요즘에 이제 그렇게 자기 인생이 횡하다고 네. 느끼신 분들이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코칭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네. 또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남들이 하는 길을 그대로 그때 왔던 거죠.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네. 코인으로 부자가 돼 있고 네. 나는 사는 그쵸. 제자리인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마음이 흉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네. 나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 기준 네.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자꾸 초라해 보이고 작게 네.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MZ세대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네. 부모가 대학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렇죠. 또 남들이 다 직장을 잡으니까 네. 직장을 잡았어요. 네. 근데 이게 뭐지? 예. 네. 여기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네. 또 뭔가 내가 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인생이 좀 횡하다. 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은 되고 그리고 유튜브 또 재테크 네. 뭐 이런 공부 코인 네. 공부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쵸. 또 이런 문제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맨날 일하고 들어오는데도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힘든데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누구는 뭐 5년 만에 코인으로 해서 몇십억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몇십 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런 감정을 횡함을 많이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극복해요, 그럼 이걸? 결국은 네. 뭐 제 책에도 있지만 네. 지금 당장에 주식을 한다. 네. 뭐 지금 당장에 코인을 한다. 네. 결국은 그런 분들이 후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그쵸. 있고 네, 또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재테크를 하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네. 그게 이제 되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길을 한 발 한 발 나가야지만 그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거군요. 네, 네. 다른 사람 뭐 이걸로 네. 잘 됐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제 책에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미운 오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미운 오리들이 뭘 원하냐면 이쁜 오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이쁜 오리가 되려고 하고 이쁜 오리를 부러워하고 네. 근데 절대로 이쁜 오리가 될 수 없거든요. 왜? 나는 백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케이스를 보더라도 네. 이 농장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네. 백조들을 만납니다. 아, 네, 근데 백조가 그렇죠.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물에 비친 너의 모습을 바라봐. 아, 그래서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내가 백조인 걸 아는 거거든요. 아,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걸 들여다보면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만 보고 쫓아가는 거니 사실상. 네네. 뭐 누가 돈 벌었다면 그걸 보고서 예. 따라가고 예. 누가 뭐 했다면 그걸 보고 따라가고 예. 거기 내가 없잖아요 그냥. 예. 비유가 딱 맞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럼 나를 바라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시작이겠네요. 네. 작가님 책 읽어보니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다시 생각을 해보신 계기가 죽음을 경험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던 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네. 제가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지신 거예요?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술을 먹고 네. 4층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눈을 깨보니까 네. 깨보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 병원 응급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잃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 4층에 떨어지면서 네. 병원에서 4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4개월 있으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이게 돌아눕지도 못 하는 네. 상황이 돼서 다리가 부러지고 네. 또 이제 골절 이렇게 이제 골반이 좀 금이 가고 네. 그랬는데 뭐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살았냐. 네. 살아 있는 게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를 이제 매일 이제 회진 돌면서 네. 저를 보살펴 주신 의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그 선생님 어디 가셨냐? 네. 왜 안 보이시냐?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결국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당직을 끝마치고 잠깐 이제 밖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네. 나갔는데 네. 그 카페에서 불이 나서 9명이 화재 사고로 네.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연하게.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했거든요. 네. 그 어떤 나 같은 사람은 네. 술을 먹고 네. 4층에 떨어졌는데 죽다가 그분이 이제 치료해 그쵸, 주셔서 살아나고 네. 그분은 살다가 네. 이제 돌아가시고 네. 한 사람은 죽다 살아나고 한 사람은 살다 죽고 네.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네. 정말 이번에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네,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그때가 이제 29, 뭐, 이 정도 됐었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잘,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쵸. 그 28, 29이 뭐, 다 큰 것 같지만, 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고, 네. 인생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막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지. 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도 가고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죽을 그 고비를 넘기고 예. 그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네.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뭐였어요? 다시 술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많은 감정이 일어나죠. 네. 뭐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네, 누워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다시는 누워서 이제 네.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은 네. 그 전까지도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구나. 아...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간이 네. 크게 손상을 받아서 네. 사실 수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을 못하고 아... 한 두 달 반을 있었습니다. 아... 그 이제 뼈가 굳지 않도록 그렇게 네. 조치를 취하고 네. 옴삭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이 있어서 결국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간이 뭐 좋아질 일은 없고 네. 이제 죽으면 줄이라 네. 하고 이제 수술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수술하고 나서 네. 그날 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아픈 날이죠. 아. 근데 이제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네. 김광한의 뭐 2시에 무슨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 방송을 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이제 DJ분이 그러더라고. 오늘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의 전화를 받고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전화를 하셨는데 벌써 한 소주 한 두세 병 드신 분이 전화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방송 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 청취자분이 이제 전화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내가 술을 더 먹고 싶은데 아내가 못 네. 먹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네. 했으면 좋겠냐 네.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난감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술을 먹고 정신없이 지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더 아 내가 죽으면 그때 죽었으면 정말 연기같이 흔적도 없이 또 물보라같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존재였을 텐데 정말 이번에 내가 다시 살게 되고 병원을 나가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책 이름도 거기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됐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가 사실 그때의 기억을 이 출발점이 돼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내가 죽다 살았을 때 당연히 아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하고 최선을 결심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그 의사 선생님 죽음처럼 예.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를 봤을 때도 좀 비슷한 그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 둘의 경험은 사실 다르긴 하잖아요. 예. 이 차이가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네. 그때 처음으로 네.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걸 경험했어도 네. 죽음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의 내가 죽음, 경험했구나, 이번에. 내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그 선생님, 예, 연타로, 예, 선생님이 이게 경험한 걸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걸 뭐지? 또 산다는 게 뭐지? 네. 죽는다는 거 뭐지? 이걸 그때 사실은 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내린 뭐 결론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삶이란 이런 거다든지 아니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든지 뭐 삶의 철학 뭐 이런 것들 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네. 아 어떻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네.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삶의 의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네, 그러면 아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책을 읽으면 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뭐 학위를 따면,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네트워크를 네. 많이 이렇게 구축하면, 네. 또 뭔가 일을 잘하면. 네.
또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게 의미가 될까? 그런 것들을 사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구하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삶의 의미 찾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부터 쭉? 예. 아. 심지어 저는 네. 비영리 단체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네. 제 연봉이 예를 들면 뭐 1억 5천 받았다. 네. 그거에 5분의 1 받고 아, 비영리 단체에 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네. 가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네.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굶어 죽는 것보다도 네. 영양이 없어서 영양 이렇게 죽거나 몸이 이렇게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돕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내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하시면 뭐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네. 살면서 우리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내가 내 헌신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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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네.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